오랜만에 수로권 낚시를 하려고 나와 있는데요. 날씨가 완전 이제 가을 날씨인데 가물치 낚시하기에는 사실 그 좋지 않은 날씨죠. 오늘은 구름이 많이 껴 있어요. 저기압이라는 거죠. 이 녀석들이 어느 정도 해가 좀 났을 때는 일광욕을 하려고 수면 위에 좀 뜰 텐데 해가 안 나 있기 때문에 그닥 조항은 좋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지만 그래도 낚시는 열심히 하면은 한 마리 주기 때문에 뭐 늦게 왔지만 한 2시간 가량을 열심히 낚시해 볼까 합니다. 야, 황소개구리들이 막 배겨? 아이고 황씨 새끼 씨. 김준씨, 강씨, 빨리 빼. 가물치 잡으라니까 얘를 왜 잡는 거야? 아니, 얘가 따라, 아, 거기 사물에 끌어오면 돼. 배때기 봐, 어우. 빨리 빼. 아, 씨발, 만지기 싫어. 야, 어. 안 돼, 혼나 사람한테 뭐라 해. 사람이 뭐라 해. 야, 빨리 빼, 야, 빼. 개구 잡다가 낚싯대 부러진다 씨. 따라오더니 나왔구나. 조과가 풍성하네. 아리면이야. 별 볼 일 없는데요? 별 볼 일 없다고요? 네. 낚시가 안 보이는 거죠? 우리가 비웃는데? 날씨가 살짝 쌀쌀한 관계로. 자, 오늘은 날씨가 이틀 동안 비가 좀 내렸었는데 굉장히 저기압이 됐었는데 야 오늘 완전 고기압. 그리고 체감 온도는 거의 30도를 방불케 할 정도로 햇살이 굉장히 따끔따끔해요. 어저께 비 맞으면서 잠깐 낚시를 해봤던 수로에 와 있는데요. 이곳에서 한 3시간에서 4시간 가량 낚시를 해보겠습니다. 야 너 이제 가도 돼. 야, 안 가네. 응, 가네. 어, 얘 말 잘 듣는다. 아직 시원찮은데? 왜 걸어와? 장난 아니야. 아니야, 아니면 잡어. 왜 들어오면서 포인트를 다 뽀개는데? SD카드 다녀갖고 가. 내가 보고 싶어서 왔는 줄 알아? 나 보고 싶어서 온 거 아니야? 야, 김정 씨 보고 싶어서 온 줄 알아? 내가 점검할 빨리요. 저번에도 점검 안 해가지고 입질 다 봤는데 카메라 안 당기고. 저 우에 근데 입질 두 번 맞았어. 응? 캐스팅만 정확하게 들어가면 입질로 이어져요.
빨리. 빵! 위험만 준 거예요. 그래서 물지 않았기 때문에 물이 안 들어간 거예요, 밥알. 물이 없죠? 안 물었던 거예요. 파전, 물파전이 착착착착착착 번지면 반경 지금 한 1m 정도 빠져있어요. 빵 때리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 쓱 빠져있다가 또 물파전이 번지면 쓱 턴에서 한 번씩 딱 쳐다보고 챔질 하려고 했는데 프로그가 떠있는 걸 봤어요. 여기 있잖아요. 아, 진짜. 이번에 입에 넣었다가, 아, 이제, 와, 난다, 고래. 그렇지. 살짝 오픈업에다가 던져놨더니, 바로 푹 때리죠? 이놈인가 이놈인가 모르겠는데 크지 않은 녀석이 딱 때려줍니다. 그럼 제가 뺐을까? 제가 빼 영리한 놈이라 사이즈 뭐 그렇게 크지 않은데 한 50 정도 되는 녀석인데 와 먹성이 좋죠. 응? 뭐 아주 사이즈가 아주 빅 사이즈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수로 낚시가 수로 폭이 좁아도 발적 소리 안 내고 조심스럽게 정확하게 캐스팅만 한다면 나온다는 거. 아유 귀엽다. 이 조그만 놈이 빵 봐. 어우 녀석이 스트레스 받지 않게 빨리 놔주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가 임마, 응? 땡큐야. 자, 한 마리만 더 만나고, 밤 따라가야겠다. 들어갔어. 물은 느낌이 안 났는데, 얘 왜 물 들어갔다고 봐봐. 물은 느낌이 안 난 건데 쑥 다가와서 한번 싹 물어볼 거야. 아이씨. 동생의 입 냄새가 나나? 응? 바꿔줘야 되나? 이거라? 이렇게 바짝 붙어 있다는 거. 따라 나와야지. 그러면 여기 애들이 어저께 양 이틀 비가 왔고 오늘 이제 해가 났는데 그 프로그에 대한 먹성 집착. 뭐 이런 것들은 좋아요. 왜냐하면 수로 폭이 5m밖에 안 되는 이런 폭에 실제로 개구리들이 잘 떨어지기 때문에 이 작은 프로그에 대한 어떤 집착도가 굉장히 높은 거죠. 하지만 근데 갑작스러운 수온 변화, 밤에는 약 20도 이하로 떨어지고 낮에는 또 23-24도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수온 변화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프레셔가 살짝 있는 상태. 그래서 빵 먹고서 꿀떡꿀떡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. 거의 본능에 의한 훅 따라왔다 하면 빵 때려보는 입질들. 아, 재밌네. 아. 쭉 따라서 입에 들어가지도 않았어. 입에 들어가지도 않았어.
사이즈만. 야, 이 녀석 꼬시기 힘들었네. 이거거든. 처음에 프로가 들어가서 쭉 한 1m 정도 긁었을 때 쑥 따라 나왔는데 거기서 바로 안 때리고 쉐이킹을 막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때리고, 야, 녀석, 응? 예리하죠. 예민하고, 응? 야, 사이즈가 챔질할 때 알았어요. 야, 이건 60이 훌쩍 넘어갔다. 응? 좀처럼 수로에서 만나기 어려운 사이즈. 오, 야, 야, 이거 빛받아서 반짝반짝 거리는데, 자, 이, 자, 한 65 정도 되겠네요. 근데, 야, 뭐 이렇게 잘 먹었어. 응? 최고. 아, 이거 봐. 깨구리 날린 거 봐. 한방에 걸렸어. 깨구리 날려놓은 거 봐. 아, 진짜. 진짜 멋있다. 70 다 되겠는데? 3변 반이니까? 이야, 오랜만에 진짜 수로에서 가물치다운 가물치를 만납니다. 야, 이 만추의 이 가을에 주는 풍성한 선물이네요. 자, 있던 곳으로 돌려보냅니다. 이거 뭐 내려가는 거 잘 보이지도 않겠네. 가자, 멋지다. 예. 자, 뭐 남은 구간 뭐 한 100m 정도만 조항이 있든 없든 열심히 해보고. 여기서 어디까지 들어갔어? 거기 왜 들어갔어? 사이 너무 멋진데? 어. 살짝? 살짝. 살짝? 거기 왜 들어갔어? 거기 낚시가 안 돼, 거기. 가봐야. 힘만 들고. 응? 아, 뭐 하는 거야? 아, 좋네. 드롭봉. 드롭봉. 어떻게 할 거야? 드롭봉 빨리. 안 빠지기 전에. 빠지기 전에. 드롭봉. 아유, 빠졌다. 간다. 간다. 아유, 손맛 봤으니까 됐어. 아, 그치? 손맛은 다 봤네. 아쉽다, 아깝다. 얼굴 봤어? 사이즈 얼마나 해? 진짜 실례 없지 않아? 아, 그 정도 돼. 그치? 내가 염색 큰 살다 이따 말자. 똑 떨어지잖아, 나랑이야. 아, 왠지 저기 있을 것 같더라고. 수호가 좀 잘하네? 아빠 말이 맞지. 떼짱은 항상 끼고 있지. 여기 딱 구멍에 왠지 있을 것 같더라고. 여기서 분발하세요. 아, 거기 있을 것 같았어. 나무 밑에 맞네.
생각하죠. 여기 하나 줘야 되는 자리인데. 자, 그 얘기 뭐냐면 떼짱이 어느 정도 있으면은 가무치가 있을 확률은 한 70%? 수도권에서 사이드에 떼짱이 있다 그러면은 열심히 캐스팅을 집중적으로 정확하게 끝에까지 넣어야 된다. 잠깐 낚시하면서 세 마리 만났네요. 야, 뭐 이거 이 녀석도 사이즈가 60이 안 돼요. 하지만 아, 뭐 진짜 이쁘다. 응? 안 아프게 툭. 자, 저는 이제 세 마리 잡았으니까 좀 쉬어야겠네. 시즌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열심히 낚시하면서 2021년 시즌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저는 다음 시간에 바다를 갈지 마지막 가무치를 한 번 더 만나러 갈지 일단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리고 좋아요, 댓글, 구독 이런 거 많이 해놓으시고 또 궁금증, 이 마지막 시즌에 이 궁금증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놓으시면 제가 아는 데까지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갑니다. 아, 얘는 놔주고 가야지. 여기들이 다 기운이 좋네. 가자.